군 장병들에게 최근 2년 동안 지급된 베레모와 운동복 등 피복류 수십만 개가 불량품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위사업청이 군남 피복류 6개 품목 18개 업체를 조사한 결과 베레모와 육군 봄가을 운동복, 여름 운동복 등 3개 품목 8개 업체가 기준 미달이었습니다. 대량 납품 품목의 경우 제조업체의 공인기관 인증을 받도록 하는 허술한 품질 보증 방식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방위사업청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정밀 분석 결과 필요한 경우 법적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